네, 안녕하세요. 우리 9강의 1번입니다. 수능특강의 영어 2019년이고요. 이 글에 대한 내신 대비 설명입니다. 내신 대비를 하기 전에 이 글에 나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란 대륙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데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쪽에는 여기 사막 위쪽에는 거의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거의 유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뭐 모로코라든가 튀니지라든가 리비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죠. 그리고 중부가 이제 사하라 아래를 서브사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하라 이남 지방은 완전 막 열대 우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아직 미지의 장소들, 그리고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강이 막 급류가 있고 막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출을 하기 쉬운 이런 해안도로, 해안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식민지가 건설되고 도시가 건설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우리가 상어나 사자 같은 걸 되게 무서워하지만 상어, 사자보다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죽인 우리를 죽인 동물은 바로 모기거든요. 모기의 말라리아 때문에 여기 갔던 유럽 사람들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 뭐 유럽 사람만 죽었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많이 발전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쭉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 되는데요. 남아공에 있는 이쪽 지역을 바로 희망봉이라고 하죠. 과거에 유럽이 여기 있었고 인도가 여기 있었는데 인도에서 오는 후추가 중간에 갈때 중간에 있는 무슬림들이 중간에 딱 맞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향신료나 이런 새로운 물건들을 인도에서 사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후추가 유명했잖아요. 후추는 뿌려놓으면 맛있다는 걸 떠나서 유럽인들이 많이 먹었던 양고기라든가 오래된 그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는 고기를 후추를 쳐놓으면 부드러워지고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냉장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냉장고 사러 간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후추, 여러분 후추 뿌려 먹는 그 후추는 금과 가격이 똑같았대요. 유럽에서는 그만큼 귀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여길 가고자 십자군 원정도 했던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 중 일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희망봉을 발견했는데 여기가 적도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적도 이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따뜻해요. 그 우리나라랑 상당히 기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도 따뜻한 동네인데 여기 너무 덥거든. 근데 아래 내려왔더니 따뜻하고 적당한 기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들어가서 이제 나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그냥 무역이나 하는 동네였는데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뭐가 대박이 터졌느냐? 바로 금광,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그전엔 인도나 다른 동네에서 있었지만 금광이 여기 딱 발견된 정도가 당시의 금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금광인 거죠.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접수하게 되죠. 근데 그 접수하는 과정에서 거기 있었던 백인들이랑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 뭐 덴마크 사람들, 독일 사람들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뭐 식민지는 없지만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했던 건데 영국 애들이 들어오니까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흑인들도 막 참여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공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아파르테이트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파르테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백인이 한20% 그리고 흑인이 80%가 되니까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고 국가의 대표도 될수 없고 그냥 흑인은 노예급인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유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1940년대, 50년대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유일하게 인종차별을 계속 적대적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 나라 왕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 있었던 미국과 소련이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 야 니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20%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 왕따 국가로 유지하게 됐고 이 글에 나온 대로 운동, 스포츠에 의해서 스포츠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열망 때문에 결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게 됐다. 그 과정에서 또 유명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넬슨 만델라죠. 만델라는 사진 한번 볼까요? 만델라? 네,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다 오바마 아니고요. 흑인이신데 이분께서는 결국 그러니까 흑인이었고 흑인 인권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다가도 결국 이제 투옥이 됐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입장에서 백인들을 막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차별 정책을 없애는 쪽. 그래서 하나의 아프리카다, 남아프리카다 이런 걸 만든 훌륭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이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것들 별로 없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막 갈라갖고 싸우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한심한 거고요. 그러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 설명 여기까지 갔고요. 배경 설명에 이어서 바로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